여자분들은 남자가 들어오고요. 남자분들은 여자가 들어오는 인연이 들어와요. 근데 그 인연도 잘 잡긴 해야 돼. 2021년도 네네. 호랑이띠 분들 운세를 한번 보면 어떨까. 네. 이제 24살부터죠. 그쵸. 무인색.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좀 그래. 왜? 24살밖에 안 됐는데 굳이 점을 봐야 되나? 근데 제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니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나는 그래. 네. 뭐 나도 나이가 어리지만 네. 굳이 나이가 깡패. 요즘 솔직히 24살 범띠 분들 나이가 깡패예요 진짜. 정말로. 왜? 몰라요. 그냥 나이가 깡패야. 요즘 오. 20대면은 네. 똥 먹어도 마실 나이고 네. 낙엽만 굴러가도 웃을 나이라 그랬어요. 네. 좀 나이 들어 보이나요? 꼰대 같나? 난 착하니까 봐드릴게요. 그렇죠. 24살 분들은 조금 이제 제가 아는 뭐 동생들도 있을 거고 하는 거진 보면은 24살 분들 보면은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알바를 하던데 약간 남자분들 약간 배달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24살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올해 진짜 사고수가 심각하게 들어오다 못해요.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4살 분들 남자분들은요 웬만해서 바퀴 두 개 달린 건 피하시고요. 두 개 달린 거. 오토바이. 오토바이, 뭐 전동 킥보드, 자전거 등등등. 네. 그런 것들도 조심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학업적으로 내가 약간 내가 시험을 본다 이런 거에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내가 알려줄게 붙을 수 있는 방법을. 오케이. 나 지금 띠링띠는 여기 나갈 거예요 위에. 여기 알죠? 여기. 나갈 거고. 그리고 네. 인연이 들어와요. 여자분들은 남자가 들어오고요. 남자분들은 여자가 들어오는 인연이 들어와요. 네. 근데 그 인연도 잘 잡긴 해야 돼. 그렇죠. 네, 잘 잡긴 해야 되는데 올해는 조금 하반기에는 인연이 들어오면서도 그다음에 아까 그 사고수, 그다음에 시험 이런 게 조금 안 좋게 가니까 조금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로 소란 여성분들이죠. 우리 병인생. 네. 병인생 같은 분들은요 다 좋거든요. 하반기에 눈이 나쁜 눈은 아니에요. 네. 나쁜 운은 아닌데 조금 성질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48 갑인생 분들 신랑을 조심해야 돼요. 여자분들은 신랑을 조심하라는 형국이고 남자분들은 여자를 조심해라. 남자친구 여자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랑이나 와이프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와이프 포함해서 그냥 여자들. 근데 여자분들은 신랑. 다 그 바람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쵸 다 바람나는 건 아닌데 몇몇 분들이 조금 그런 낌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심은 하셔야 돼요. 오케이. 괜히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순분들. 우리 이민생분들. 네. 이민생분들 진짜 고생 많았다. 솔직히 하반기에는 그렇게 운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운은 나 다 안 좋게 얘기하네. 운은 좋은 편은 아닌데 내년 2022년에는 네. 괜찮아요. 내 앉은 자리도 조금 올라갈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예순에 뭐 조금 그런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이직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금전적으로 좀 뭔가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내가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할지언정 내년 2022년에는 조금 좋아지는 형국이니까 올해 1년만 버티세요. 호랑이 운세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파이팅 하세요. 표정 뭐예요? 아니 화이팅 하라는데 표정이 뭐예요? 화이팅. 오케이.